네, 이번엔 길게 넘기지 않고 바로 성공을 시킵니다. 여자 선수들이 경기를 좀 이렇게 잘할 때 보면은 11점 경기가 굉장히 아쉬울 때가 많아요. 네, 네. 뭐 3점 몇 치고 2점 몇 치고 그러면 너무 금방 끝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죠. 자세가 너무 불편한데요. 아, 저 와중에도 회전을 빼가지고 불편한 자세에서 완벽하게 쳐냈습니다. 근데 저렇게 이제 테이블에 다리가 걸리는 상황에서 자세를 잡을 때 네. 보통 뭐 오른손잡이들이 왼발이 앞에 있다 보니까 자꾸 왼발을 앞에다 세우는데요. 그러면 네. 거리가 더 짧아지, 공 하나 이상 짧아지는 거는 눈에 훨씬 이렇게 쉽게 볼 수 있거든요. 오, 아, 네. 원데이크 넣어치기 가볍게 성공. 그 원팁, 투팁, 쓰리팁이 단순하게 공의 뭐 쓰리쿠션이나 포쿠션 지점의 회전 양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어디에서 공의 성질이 바뀌어요. 예. 네. 충분히 여유 있는 각에서 사실 각을 만들 때는 원팁이나 투팁이나 쓰리팁이나 다 가능해요. 네. 또 그렇게 칠 수 있어야 고수가 될 수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이 뭐 내가 좀 얇게 쳐야지 맞겠다 싶은 공들이 있죠. 예. 그런 공들에서는 완전히 회전을 빼거나 그러지 않기 그러기 전에는 회전 양이 부족하면 무조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코너를 돌아서 이민희 선수 뭐 자신감 있어요. 네.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항상 곤을 보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선수다 보니까 항상 각을 설정을 하고 원쿠션 지점을 공략을 하려고 하는 선수라서 네. 딱 쳐놓고 공이 그 자리로 가면 가서 이렇게 초코를 딱 집어요. 네. 이미 뭐 이민희 선수를 좋아하는 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키스가 도와주나요? 오히려 네. 네. 키스가 났다는 얘기는 설계한 두께가 안 맞았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내공도 조금은 짧게 갔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저런 부분에서 내가 얇게 치는데 왜 이게 키스가 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나는 오른쪽으로 돌려고 하고 공을 맞추면 맞춘 공은 내가 준 회전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먹어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얇게 쳐서 조금만 오른쪽으로 옮겨놓으면 이쪽으로 안 올 것 같아도 다시 옵니다. 네. 네. 자, 걸어치기. 네. 아, 멋지게 들어갑니다. 자, 김보미 선수 뱅크샷이 터져야지 또 살아나는데. 네. 김보미 선수가 오늘 원뱅크는 유독 잘 안 들어가고 쓰리뱅크가 잘 들어갔는데 중요한 순간에 까다로운 네. 원뱅크 잘 들어갔습니다. 뒤늦게 밀리기 시작하면서 각이 잡아졌던 김보미 선수의 공격. 큐디를 약간 든 상태로 준비하고 있네요. 네, 짧게 치겠다는 얘기죠. 자, 좋은데요. 네. 네, 성공합니다. 자, 연속 득점으로 김보미 선수도 감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김보미 선수의 뭐 절친이죠. 뭐 친자매 같은 김예은 선수가 또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네요. 예. 지금 이거 비껴치기죠? 네. 길게. 와, 공이 잘 쳤어요. 공이 네. 기가 막히죠. 아, 네. 네. 조절 좋습니다. 자, 기울었던 경기를 또 불같이 추격을 합니다. 네.
불같지만 얼음처럼 차갑게 냉정하게 공격에 성공을 했습니다. 직전에 김보미 선수가 4점을 치면서 따라 붙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네, 있었을 그렇죠. 수도 있죠. 네. 자, 김보미 선수 좋아요. 아, 뭐 차분하게 옆돌리기까지 잘 성공시켰습니다. 살아났는데요. 예. 지금 뭐 내공과 일목적구 이런 관계들 모양들이 눈에 척척 보이고 있는 김보미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 중에서 가장 지금 신나게 경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앞돌리기. 오. 길게. 아, 이게 뒤쪽으로 안 나갑니다. 네.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맞는 순간 터치로 모든 걸 끝내. 경쾌하게 뒤로 돌려치기 네. 성공. 완전히 살아났어요? 예. 자, 뒤로 돌려치기가 들어가기는 했는데 다음 공 치기에는 노란 공, 빨간 공 모두 쿠션 근처에 딱 붙어 있습니다. 딱 맞게 쳐야겠네요. 아, 네. 투로 맞고 말았습니다. 네. 최대한의 회전을 이용한 그런 공격을 한번 시도해 본 건데. 예. 이미래 선수가 즐겨 치는 또 그런 공 배치를 주고 들어갑니다. 자, 저 상태에서는 앞공 두께를 마음 놓고 두껍게 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전력 이용하는 방식이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미래 선수 오늘 3뱅크 10번 시도해서 4번 성공.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플러스 형태로 부드럽게 지금은 아예 각을 잘못 잡았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각을 잘못 잡았다기보다는 회전이 좀 이상하게 들어가면서 공 모양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네. 전혀 원에서 회전이 안 먹고 지금 공이 가버렸어요. 원에서 회전 먹을 틈이 없게끔 쳤기 때문에. 아니, 이번에는 건가요? 그렇게 강하게 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뭐 물론 화면으로 보는 것과 실제 테이블에서 느껴지는 것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자, 3뱅크 믿음의 뱅크. 아, 이야, 역시 네. 오늘 김보미 선수의 3뱅크는 뭐 명불허전입니다. 내공이 단쿠션에 붙어 있었는데도 아주 깔끔하게 쳤고 깨끗하게 들어갔네요. 네, 뭐 이 정도 공이면 옆돌리기가 가능하지 않나요? 네. 이 공 다음 배치가 지금 이 상황이죠. 오늘 이렇게 가볍게 터치로 잘 쳤어요. 잘 쳤어요. 그렇죠. 네. 들어가면서 자, 4세트 세트 포인트. 역시 이번 세트도 1점이 넘는 그런 준수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보미 선수 표정에서 처음 이 화면에 비친 모습에서 생기가 돕니다. 네. 김보미 선수가 1, 2세트까지는 워낙 안 풀리다 보니까 좀 답답한 것 같은 그런 표정이 네, 너무 우표정했는데 지금은 네. 뭐 숨도 크게 한번 내쉬어 보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플러스 형태로 됐습니다. 잡아냅니다. 네. 자, 1, 2세트를 너무나도 힘겹게 내줬던 김보미 선수가 완전 다른 사람. 원래 우리가 알던 김보미 선수의 그 모습으로 돌아왔네요. 아, 경기 참 두 선수 모두 잘 치고 재밌게 치네요. 네. 네. 응원을 하는 김윤리 선수 또 김리은 선수가 훨씬 더 기뻐하고 있네요. 네.
득점을 만들고 나서 세트 스코어 2대2가 된 다음에 김보민 선수 속으로 좀 짜릿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덤덤하게 자리로 들어가는 게참 멋진데요. 11대 6, 11대 6, 11대 6, 11대 5. 아, 정말. 네. 다음 5세트는 11점이 안 나올 텐데. 9점. 그렇습니다. 이제 네. 9점 경기인데요. 9점 세트 순식간에 끝날지도 모르겠네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